오늘 집 사이즈 좀 되겠다. 안녕하세요, 돌입니다. 오늘 이쪽 기장 칠암 쪽에 갯바 있죠. 이쪽에 한번 제가 할 포인트는 저쪽이죠. 이쪽에 네? 며칠째 계속 비가 와갖고 오늘 물고기가 있으려나 모르겠네요. 일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 대성종은 뭐 가지고 이래서 별도 재밌는 겁니다. 그냥 참가차 뭐 있는 거 보려고 오늘 제가 딱 자, 차 캐스팅. 아, 오늘 좀 물이 빨리 흐르네. 물이 조금 빨리 흐르네요. 고기가 있나 한번. 오늘은 합사 0.45, 목줄은 1호 했고요. 그 다음에 일단은 1.2g 아징 지그헤드로 일단 지렁이로 한번 탐사해 보겠습니다. 아, 이거 분위기 안 좋네. 약간 정면 쪽으로 한번 치보자. 바람이 이 정면 기준으로 옆바람이 왼쪽으로 지금 불고 있어갖고, 아, 바람이 어제보다 바람이 더 심하네. 어제는 좀 오히려 바람이 잔잔했거든요. 생명체들이 다 어디 갔나? 어디 갔지? 진짜 일반인 뭐 간단하게 올 수 있는데 이런 데는 가족들하고는 좀 오기 애매해요. 애들 같은 경우는 못 오니까 제가 웬만하면 생활 날씨 기준으로 할 거라서. 아니 그래도 이거 뭔가 이거 좀 입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컵으로 이래 날아가고 이거. 자, 로드는 바람 반응 쪽으로 이렇게 하면 좀 텐션 잡기 편합니다. 체비를 터자면 초보인데. 자, 이제 좀 하다가 자리를 이동을 해야 되나? 안녕하세요, 돌입니다. 오늘은 짬낙으로 서성이 잠시 나왔어요. 그리고 일단 오늘 비가 왔는데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. 한번 탐사해 보겠습니다. 히트 왔어. 왔어 왔어. 뭐 한 마리 왔습니다. 뭔지는 모르겠네. 빠졌나? 아, 볼라 한 마리. 볼라 한 마리 왔습니다. 귀여운 볼락이 왔네. 몰라. 귀엽네. 몇 센치 삼두개대로 받았고, 플로팅 20g으로 채비 받았습니다. 이걸로 한번 저 장타를 한번 쳐봐야 되겠어요. 지금 푸심이 너무 낮아갖고. 완전 장타 쳤어요. 좀 멀리 던져갖고, 올락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앞에는 이제 유일대로 14g 던지니까 바람은 안 부는데 멀리 안 날아가더라고요. 이번에는 장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히트 맞나? 아, 빠졌나? 오,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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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
진짜 엄청 힘들어. 가만히 있으려는데. 자, 저 볼만 나와요, 저 볼. 계속 요만한 사이즈만 나와요. 오늘 사이즈 좀 되겠다. 뭔가. 이것도 방생. 일단, 방생. 자, 다시 한번 던져봤지. 지금 장판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왔는데 히트 왔어 왔어. 아 진짜 오래 걷는 거 같네. 빠진다. 이때 어, 얼굴 보지. 몰라, 몰라. 마스크 캐스팅하고 이제 가보겠습니다. 족볼밖에 안 나오네. 사이즈가 전에보다 왜 더 줄었지? 가볼게요. 수고하세요.